네, 저희 채널A는 지난 1년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굵직굵직한 뉴스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당시 그 사건들이 취재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연속으로 그 이유를 보도합니다.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널A는 전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과정에서요, 이 자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내용 그리고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추징금의 추징 시효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2천억 않았습니다. 원이죠? 2천억 원이 넘는.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사저입니다. 경호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더니 검은색 리무진 승용차가 빠져나옵니다. 이곳 연희동 사저에선 매년 성대한 연찬회가 열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독식 할 수가 없어요. 연차 먹고 살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줘요. 서로서로.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고 최고급 양주 파티까지 벌인 전두환 전 대통령. 스스로 밝힌 재산은 29만 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2,205억 원. 지난 13년간 검찰은 533억 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1,672억 원이 미납됐습니다. 본인 스스로 납부한 돈은 3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 재산 29만 원인 아버지와 달리 내 자녀의 재산 총액은 2,9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저희 채널A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채널A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차남 이창석 씨 명의였던 거액의 부동산이 차남 재용 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재용 씨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부동산 자금의 출처를 폭로하겠다는 재용 씨의 측근 박모 씨도 6달 넘게 추적했습니다. 돈 방조선을 해서 그 돈을 좋은 것인지 자금을 앞으로 용처가 뭐 어떻게 쓸 것인지는 뭐 결국 싸움이 벌어지면 깔끔하고. 입막음용 대가인지 최근 재용 씨 측에서 20억 원이 건네진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전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은 추징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 10월 11일 이후엔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추적해서 다 찾아내면서 그 세금 안 낸 사람들 왜 그거 추적을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마지막 한 푼까지 추징될 때까지 채널A의 추적은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